할아버지가 같은 지식인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한테는 우리 할아버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아오지에서 17년 동안 살다가 탈북하여 살고 있는 아오지 언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오지에서 태어났죠. 아오지는 그 석탄이 질이 좋고 이러니까 그 석탄 때문에 이렇게 커지게 된 동네예요. 근데 위치적으로 봐도 아주 그 좋은 위치예요. 중국, 러시아 그리고 선봉 끼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아주 위치가 좋은 곳인데 일제시대 일본인들이 와가지고 아오지에 콘크리트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막 그 레일도 있고 찻길도 있고 해서 석탄을 많이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아오지에서 살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콘크리트 위에라 저희가 집을 지어서 사는 거예요. 아빠가 북한에 있을 때 항상 그랬거든요. 너희 할아버지는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었고 성품이 되게 좋았다.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일제시대에 메이지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렇게 할아버지는 메이지 대학교를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저희 할머니는 도쿄 예술대학 음대를 나오게 돼요. 그래서 두 분이 도쿄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서 사랑이 싹 터서 결혼을 하게 돼요. 3남매를 낳는데 그때 김일성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북한의 정권을 소련이랑 들어오면서 차지하게 됐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잖아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일본 유학 갔다 왔고 일제시대에 그 한계도에서 일본으로 유학 가는 사람은 두 명? 한 명? 이렇게밖에 안 됐대요. 그 일제시대에는 70, 80%가 막 정말 다 무지했대요. 근데 저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했으니까 쟤는 김일성이 아니다. 쟤는 김성주다. 저 김성주가 북한의 권력을 잡으면 일본 시대보다 더 못 산다. 쟤를 막아야 된다 이러면서 할아버지가 같은 지식인들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 한테는 우리 할아버지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거예요. 북한에서는 그런 인재들은 감시하거든요. 근데 전쟁 딱 일어나기 전에 할아버지를 그냥 납치해서 처형한 거예요. 저희 할머니, 저희 아빠, 예, 그리고 온 가족이 아오지로 추방하게 돼요. 한국전쟁이 시작되고 바로 할아버지를 데려가서 처형했어요. 남한에 내려갈까 봐. 할머니가 그냥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은 거예요. 슬픈 가족의 역사죠. 그래서 할머니가 아오지로 끌려갔는데 그 여리신 분이 아오지에 가가지고 아들들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아오지에 가면 일단 집이 없어요. 그래서 아오지 탄광에 가면 하모니카 집들이에요, 다. 그래서 방 한 칸에 부엌 있고 거기서 다섯, 여섯 명이 사는데 방이 정말 작거든요. 근데 그 방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어디에 집을 짓냐? 그 밑바닥에 콘크리트잖아요.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집을 지으면 그게 겨울에는 꽁꽁 얼어요. 또 북한이 엄청 춥잖아요. 그래서 그 콘크리트 벽이 꽁꽁 얼어서 거기서 물이 줄줄줄줄 막 흐르거든요. 그런 곳에서 할머니가 살면서 그 아들 둘을 키우게 되죠. 네, 그래서 할머니를 보면 참 마음이 아프죠. 아, 저희 아빠도 그렇게 끌려가가지고 19살인가 그냥 탄광에 아오지 탄광 가서 일을 하게 돼요. 한 30년 넘게 아오지 탄광에서 석탄을 캐는데 그 아오지 탄광은 정말 처참해요. 이렇게 일을 끝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도대체 누가 우리 아빠인지 몰라요. 그 굴 속에서 나오면 어렸을 때 그 느낌이 그냥 지옥에서 끔틀끔틀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나와서 앞에서 불러야 아 우리 아빠구나 이렇게 알 정도예요. 그러니까 마스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새까만 거예요. 그렇게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빠가 석탄재를 많이 마셨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진폐증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빠가 숨을 쉬고 막 이런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괴롭다, 너무 괴롭다. 김일성이 나를 아오지 탄광에 들어가서 괴롭히는 거라고 아빠가 돌아가실 때 소원이 그랬어요. 내가 김정일을 총으로 쏘고 내가 죽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밑에서 자라면서 북한 정권에 얼마나 한이 많았겠어요. 아오지에는 가족 단위로 끌려온 사람들이 많죠. 근데 남자들도 온 사람들이 많고 다들 장가를 못 가요. 저희 아빠 한국 나이 40살 됐는데 장가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빠 탄광이 석탄이 선봉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선봉 탄광이라고 했었거든요. 석탄이 선봉으로 나가면서 아빠가 그 차에 타고 선봉을 왔다 갔다 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길가에서 딱 봤는데 너무 이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자는 내 여자다. 그래서 아빠가 그 여자한테 갔대요. 갔는데 그 여자는 이미 약혼한 상태였대요. 그 선봉 쪽에는 그래도 출신 성분이 저희처럼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아빠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손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그 손편지에 감동을 해가지고 그 여자가 그 약혼을
파혼하고 우리 아빠를 따라서 아오지로 오게 돼요. 대단한 여자죠. 바로 그분이 저희 엄마예요. 세상에 그 북한의 그 책, 북한의 그 실정, 그 모든 편견을 다 깨고 아오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 엄마가, 저희 엄마 그때 한 21? 예. 저희 엄마가 첫째를 낳아요. 근데 북한은 국민증, 그러니까 여기서 신분증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 이렇게 종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몇 년생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때 아빠가 본인보다 4살이 많은 줄 알았대요. 근데 아빠가 그 만년필이잖아요. 그걸 위조해가지고 10살을 줄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첫째를 낳고 아빠의 나이를 알게 됐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아빠 나이 차이가 14년 차이에요. 정말 엄마도 대단하지만 저희 아빠도 대단한 거죠. 아, 저는 원망이 없었어요. 저희 아빠가 되게 초긍정적이에요. 근데 그걸 제가 이어받았거든요. 다른 지옥에 있는 애들 저를 보면 진짜 벌레 취급해요. 사람 취급을 해? 안 해요. 너는 죽어도 마땅한 애야. 선봉에 갔는데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아빠에게 얘기했죠. 아빠, 왜 나는 보지도 못한 할아버지 때문에 아오지에서 태어나서 선봉에 가니까 사람들이 나 무시한다. 할아버지는 무슨 죄를 지었냐고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아빠가 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 백성을 억압하고 사는 지배만 불리는 김일성보다는 엄청 위대하신 분이었어 하면서 그때 얘기를 해준 거예요. 네 할아버지는 일본 메이지 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할머니는 도쿄 예술 음대를 졸업했다. 이렇게 좋은 집안인데 네가 그 유전자를 닮아가지고 똑똑한 거다. 자신감을 가져라. 항상 못 도와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희 집 식구들은 당당했어요. 그래서 애들이랑 나가서 놀 때 앞집에 고복실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아 얘도 집에서 반동교육 받는구나 이게 알잖아요. 그러면 서로 김일성이 욕해요. 어 김일성이 개새끼 하면 걔는 나보다 더 세려고 김일성이 쌍깐난 새끼 막 이러는 거예요. 네. 우리는 그렇게 반동 자식들이었어요. 저희가 한국에 왔을 때도 사람들이 탈북자라고 우리를 무시한다. 나를 무시한다. 제가 대학생 생활 때 그러니까 아빠가 자신감을 가져. 너는 2천만 분의 1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냐 이랬더니 2천만 명 중에 1%가 탈북해서 한국에 와. 너는 2천만 분의 1이니까 자신감을 갖고 살아. 아까 그 아빠의 격려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예. 할아버지 얘기예요. 아빠의 얘기, 아오지의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요. 정말 생각하면 우리 민족의 비극이죠. 이렇게 남북한이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또 북한을 조금 그리고 또 아오지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